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멀리 양주에 와 있습니다. 촬영차, 내일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 양주에 와 있는데 자기 전에 여러분에게 또 기다리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500인 크리스마스 선물전에 관련된 사진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잠자리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또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작품을 출품한 분들의 사진을 보시면서 또 감동의 도가니로 함께 빠져볼까 합니다. 송수령님의 숨입니다. 숨. 숨. 무슨 사진일까요? 목련일까요? 아니면 양난일까요? 그죠. 생명의 고귀한 가치, 그들이 숨쉬는 모습,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진입니다. 흑백으로 찍으면 참 좋네요. 흑백으로 찍으면, 그죠? 사진 참 잘 찍으신다. 김상균님의 내 안의 속삭임. 자신 안에서 들리는 속삭임을 꽃을 통해서 내면의 속삭임을 들어보는 김상균님. 아주 표현도 좋고 은유도 좋고, 그죠? 그럴싸해요. 함대신님의 닫다, 닫는다는 뜻이다, 그죠? 닫다. 장미가, 장미를 또 포커스를 약간 아웃 시켰네. 여기만 핀이 맞고, 그죠? 포커스가 맞고 요 일대가 나가 있으니까 훨씬 대단히 철학적으로 보입니다. 장민주는 알겠는데 훨씬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안효균님의 사랑. 이게 아마 감인 것 같은데 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하겠다 이런 작가 의도가 돋보이네요. 자, 재밌다 이제 이분, 그죠? 유머러스하다, 그죠? 예. 최금란님의 템테이션. 이야, 이게 연꽃인가 봐요. 연꽃. 귀하게 찍었네요. 연꽃의 그 기품, 그죠? 그런 게 그대로 드러나는 아주 훌륭한 사진을 찍었어요. 아주 약간 하이키로. 사진이 참 기티가 난다. 기품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을, 구도도 그렇고 아주 잘 찍으셨어요. 멋져요. 임옥화님의 그날 오후. 아, 그날 오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꽃을 꽂고 특별한 기분이 들어서 사진을 찍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 꽃을 꼽는 마음이 바로 사진 찍는 마음이죠. 꽃을 꼽는다, 이게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어디 가버렸나. 이걸. 자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미은님, 꽃엄마에게. 아, 좋다. 장미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장미를 키우시는 분이 계시나? 어디, 그죠? 장미 꽃다발은 아닌 것 같고, 어디서 키우는 장미를 찍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하네요. 다음 분은 동은성님의 지독한 고백. 지독한 고독이네요. 지독한 고독. 꽃이, 봄에 되면 꽃이 정말 현란하게 피잖아요. 그죠? 봄이 기다려지네요. 봄이 기다려져요. 현란하게 피지만, 다 또 자기 역할을 하고, 금방 또 꽃이 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김용성님의 말할 수 없는 말. 아, 이거는, 봄에 피는 그 지리산에 있는 무슨 마을이 있잖아요. 그 봄, 무슨 꽃이라 그러지? 아무튼, 그 꽃을 참 이쁘게 잘 찍으세요. 노란 꽃인 것 같은데. 근데 왜 꽃이 제목이 말할 수 없는 말일까요? 이렇게 화창한 내 마음을 너는 왜 몰라주니? 내가 이렇게 꽃이 피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근데 너는 왜 몰라주니? 이런 말일까요? 예. 정경숙님의 그리운 너에게.
그리운 내에게 참 들판에 핀 이름 없는 꽃들을 보고 있으면 그죠? 우리도 저 중에 있는 한 송이 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인간이 예를 들어서 빅뱅 이래로 빅뱅이 일어난 것으로부터 일어난 것을 365일 전에 자정으로 친다면 지금 현재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서 12월 31일 자정에 가까운 이 지경에 있는 우리가 그 365일 전에 지구 탄생을 가늠해 보지 않습니까? 그죠? 들풀의 인생을 가늠해 보잖아요. 인간이란 참 대단해요. 그죠? 야, 김기현님의 연이네요. 이 무수한 사랑들이 지고 있어요. 그죠? 또 져야지 새로운 사랑을 꽃피우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화님의 강의 기억. 아, 이 사진 되게, 뭐라 그럴까, 젠틀하다 그럴까요? 참 한쪽으로 몰았는데도 불구하고, 밸런싱이 좋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젠틀하게 찍었다 그럴까요? 기품 있게 찍었다 그럴까요? 그런 맛이 있어요. 주미경님의 천상. 네, 연을 찍으셨어요. 집에 걸어놓으면 참 좋을 만한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주항로님의 숨겨진 얼굴. 아, 연꽃에서 숨겨진 얼굴 또는 눈 내린 어딘가에서 숨겨진 얼굴을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뭘까요? 고경빈님의 그림자 마주하기. 그림자 마주하기. 여기서 보는 그림자는 어떤 그림자일까요? 그죠? 시들고 있는 나뭇잎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정점, 우리 인생의 정점이 무엇인가를 예견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담론을 풀어내는 사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한웅님의 복수초. 복수초가 이쁘게 폈어요. 그죠? 야, 이거 참 이런 사진 찍는 수고가 있는데 수고로움이 눈에 돋보이는 사진이에요. 어이구,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예, 이혜용님의 초원. 그죠? 이거는 어딘가에 모래사장에 피고 있는 생명체. 참, 생명이라는 게참 무지막지해요, 그죠? 김경민님의 시. 그럼요. 꽃은 시죠. 인생이 시고, 또 꽃을 찍는 그 마음이 바로 시고, 그렇죠? 시죠. 자, 또 넘어갔나요? 나마리님의 비움. 비움. 아, 그죠? 여기가 크로스가 되어 있나요? 비움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자꾸 두 장씩 넘어가? 이은하님의 소소몽. 소소몽. 온실에서 찍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온실에서 찍은 사진. 이미리님의 봄. 봄. 완전 뭐 수채화 같다 그럴까? 묵화 같다 그럴까? 그런 느낌 있어요. 이미리님의 기다림. 봄 기다림. 연작이네요. 이것도 수채화. 아, 숫자는 묵화 같은 느낌이 있어요. 홍순창님의 어느 하오, 어느 오후, 이런 뜻이다, 그죠? 아, 신문을 해서 다들 찍었나 봐요. 대단히, 관찰력이 탁월한 사진이네요. 바람도 안 불었나 봐, 그죠? 이은하님의 화람몽. 한자로 하셨어요. 한자 세대 아는 사람은 이렇게 힘들어요. 화람, 꽃이 난리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강상빈님의 43번의 크리스마스. 아, 43번의 크리스마스. 뭔가 와닿아요, 그죠? 43번의 크리스마스 와닿아요. 황승용님의 얼쑤. 이렇게, 아, 이분은
나무가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시고 춤추는 듯한 느낌을 찍으셨어요. 이게 만약에 하늘이 맹탕 맑은 날이었으면 이 느낌이 안 들 거예요. 그죠? 좀 더 구름이 끼고 어두웠으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사진 잘 찍으셨네요. 네, 얼쑥 이런 거다 그죠? 박영희님의 연잎비의 보석. 그럼요. 보석이죠. 보석. 네, 사라지기 때문에 다 귀한 보석들이죠. 네. 이 칼라 정말 잘 표현하셨네요. 이 그린색.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린이거든요. 이런 그린을 뭐 약간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잉글리시 그린이라고 하거나 또는 제규어 그린이라고도 해요. 잉글리시 그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제가 목도리를 이런 그린 색깔 많이 있었는데 뭐 맨날 메고 다니면서 잃어버려서 이제는 거의 없네요. 김지연님의 어느새. 아, 이분은 작업하는 게 저 같아요. 특히 그 구도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구도자 같은 작업을 하고 계세요. 또 이경희님의 석양빛 사이로 비행. 아, 이건 어딜까요? 이렇게 귀한 사진을 보여주시네요. 아, 좋습니다. 이원남님의 너의 또 다른 나. 너의 또 다른 나. 참, 돌의 배치가 너무 멋있다, 그죠? 이게 자연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마치 돌을 넘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배치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네요. 자연석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할까요? 또 한 분이 넘어갔어요. 이병진님의 사랑. 그죠? 구애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참 찍기 쉽지 않은데 이런 걸 귀엽고 찍어서 사진을 올리셨네요. 우와. 권현우님의 모멘트. 하,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이야, 순간 포착이 정말 좋아요. 이거 또 넘어가. 왜 한 장씩 안 넘어가? 두 장씩 넘어갈까요? 김종기님의 예행 연습은 없다. 아, 예행. 멀리 나는 새가, 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조나단 리빙스턴 시그를 마치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거 뭐야? 황승용님의 피어난다. 아, 새의 날개짓을 마치 꽃이 피어나듯이 표현한 건가요? 예, 되게 시적 발상이 탁월하시네요. 함형렬님, 흙 그리고 백. 흙과 백이다, 그죠? 흙 그리고 백. 좋다. 김민수님,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팽이. 달팽이에게는 달팽이의 시간이 흐르죠, 그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간이 흐르고. 각 개체마다 독특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 날아가네. 이런. 제일 마지막 사진이 달팽이 사진이었습니까? 예. 이 달팽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이걸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시가 있는데, 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볼 것 없다고 알까고 죽은 하루살이 때,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나는 살아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년을 산다 해도 성장한 아득한 하루살이 때. 이렇게 시를 쓰신 분이 오현스님이세요. 오현스님. 옛날에 백담사 조실이시고 강원도의 호랑이라고 하신 스님이 쓰신 시조예요. 그죠? 무산 조오현스님. 이 스님의 시조는 이거 말고도 좋은 거 많아요. 조오현스님의 바위라는 시 하나 볼까요?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조오현의 바위 있어요. 바위. 유튜브 어떨까요? 조오현
오현의 바비, 바바바비 이렇게 했어요. 검색을 하면 시조문, 시평론, 스파이가 왜 안 나오나? 이거 누가 읊었나? 어쩔 수 있... 예, 보십시다. 일색변, 무산, 조현, 무심한 한덩이 바위도 바위 소리 들으려면 들어도 들어 올려도 끝내 들리지 않아야. 그 물론 검버섯 같은 것이 거뭇거뭇 피어나야. 이게 조오현 스님의 바위라고 하는 시조입니다. 여러분 일색변 멋지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오늘 사진, 또 특히 마지막 사진에 이 달팽이를 보면서 이런 조오현 스님의 시조가 생각나는 것은 웬일일까요? 사진은 그저 사진 한 장이 끝나지 않고 그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수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500인 전, 500인 크리스마스 선물 전에 오늘은 자연에 관련된 사진을 보았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500인 전에 이제 스트리트 포토, 추상 사진, 또 풍경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리고 뭔지 아시죠? 댓글 다시는 거.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힘을 얻어서 부지런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